2030 자문단 대학정책분과의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과 권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선생님들과 한국연구재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전공자율선택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넘기지 않고 여유 시간을 둬서 휴게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공자율선택제 자체, 제도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율선택제가 추진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학생들은 그래서 전공자율선택제와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공자율선택제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 이미 다 잘 연구도 하시고 조사도 하셨을 거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정도일 것 같고, 추진 과정은 이제 학생 대표자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한 30개가 조금 넘는 대학의 학생회,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들을 만나서 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떨리네요. 일단 전공자율선택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사실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다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지표 자체가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총학생회를 통해서 받아본 서울 H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제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절반가량이었습니다. 좀 상세한 지표를 봤을 때는 찬성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고 찬성 의견도 좀 골고루 있었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은 좀 매우 반대한다가 많아서 아무래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 때문에 좀 감정적인 반대가 섞여 있었음을 감안하면 사실 반대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입시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고3 학생들의 약 70%가 무전공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일부 학생들이 또 그 자율전공부로 진학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을 좀 토파봤을 때도 대체로 추진 과정의 문제나 혹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한 여대의 경우에는 예체능학과를 자율전공부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전공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이슈였고요. 한 K대의 경우에는 공간 조정 문제가 화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방을 옮긴다거나 강의실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문제에서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또 두 대학 모두에서 학생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에 반대 의견과 좀 혼합돼서 좀 갈등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찬성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였고요. 또 다양한 전공을 접할 기회나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저도 입시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고3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아, 난 무조건 이 전공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굳게 믿고 이렇게 진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그다지 많은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전공자율선택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학교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좀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학생 대표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라고 학교 전국에 있는 교대들과 여대들, 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모여있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 대표자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저희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대학들의 공문을 보내거나 좀 설문조사를 요청을 드려서 문의를 한 결과에서는 제도 자체는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하는 여론이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전문가들이 이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융복합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적인 현실상 이런 융복합을 좀 지향하는 전공자율선택제는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다만 좀 추진 과정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전공자유선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갈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조사했을 때도 학생 대표자들을 만났을 때도 언론 보도를 좀 추합을 해보니까 뭐 점거 농성이 잠깐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요. 학교에 대자보가 붙거나 현수막이 붙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밑에 저희가 뭐 확인했던 학교들만 좀 적어놨는데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주요하게 어떤 대학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 및 정원 조정 문제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정원 조정 문제는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갈등이 되는 부분이었고 학생들은 공간 문제였습니다. 제도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학과나 공동체의 공간을 좀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K대의 경우에도 학생회실과 강의실 조정 문제에서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체능학과 자유선택 범위에 포함하느냐, 정원 관련해서요.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예체능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라면서 좀 갈등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학생 소통의 부족이 사실 가장 많이 꼽혔던 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은 항상 대학과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본부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첨예한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안이 다 결정된 이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던 거죠. 아무래도 대학 본부 측에서 그럼 어떤 이유로 협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냐라고 해명했냐라고 학생 대표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빠른 추진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강의 미개설이나 강의실 부족 등 수업권 침해 우려에 관한 것도 주요한 우려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좀 살펴볼 지점은 소수학과와 인기학과를 가릴 것 없이 좀 수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기학과는 인기학과대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강의실도 부족하고 교강사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더 늘린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소수학과는 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0명 이상, 제가 수학하고 있는 학교가 10명인데요. 물론 약간의 예외들이 있지만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천에 있는 한 시대학교 총학생회는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강의가 한 학기에 3개만 열려서 8학기 내에 졸업이 불가능했던 사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좀 학점이 여유가 있는, 예를 들면 18학점이 그 최대학점인데 15학점만 듣는 학생한테 이거 수강 정정 기간까지만 넣어줘라 해서 10명을 채워서 수강이 가능하게 하고 수강 정정 기간을 빼서 수업이 열리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인기학과의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문제들, 강의실이나 교수가 부족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한 경영학부 학생회장이 전공 과목 경쟁이 치열하다. 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총학생 그 집행위원장도 이미 전공 과목 경쟁이 치열해서 수업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대책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해서 기존 학생과의 사전에 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었고 또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강의를 좀 추가 개설해 줄 것을 약속한다거나 소수학과의 경우에는 강의 개설 기준을 완화해서 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요구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았는데요. 사실 이미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 신입생들 지원하는 문제나 학생사회 문화를 좀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미 사례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입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할 체계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학과를 선택해 들어온 학생들은 선배가 2학년, 3학년, 4학년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고학번 선배들까지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좀 라포를 형성하고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만한 선배가 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회들이 보통은 이제 3, 4학년들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3학년이 많이 하게 되는데 자율전공부는 학생회가 구성되면 1학년이 학생회를 맡습니다. 학생회장도 1학년, 집행부도 1학년, 다 1학년인 거예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학생사회 내에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좀 투명한 학교 학생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데 1학년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회계부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뭐 펜션을 뭐 학과 행사를 가기 위해서 학생 행사를 가기 위해서 펜션을 뭐 빌린다거나 버스를 빌린다거나 할 때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행자 보험을 들 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의 운영이 서툴어서 좀 학생 행사가 좀잘 운영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과방이 없거나 좀 강의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요. 자율전 공부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할수 있는 과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또 다른 학과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윤리교육과인데 윤리교육과 강의실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게좀 관례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전 공부는 자율전 공부 강의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빌려서 거기서 학생 자체 동아리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없다 하는 아쉬움들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 대학의 사례이긴 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공자율선택제 자체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시대적인 흐름이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데 학생들도 대다수 공감을 하고 있었다고 확인이 되고요. 특히나 학생 대표자들 사이에서요. 다만 추진 과정에서는 좀 먼저 협의가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의식들이 학생 대표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자들을 좀그 추진 과정에서 자주 만나시고 먼저 만나시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 대표자들을 만났어도 학생 대표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내 익명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학생회 뭐 하냐? 본부 뭐 하냐? 이거 지금 바뀐다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문제의식도 일반 재학생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니까요. 아까도 사례집에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좀 적극적인 설문조사나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상황 맥락이나 층위를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게좀 자세히 설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학생 대표자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수업권 침해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인데요. 학교 본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학생 대표자들이. 교육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 최소 기준이나 강의 뭐 개설 기준, 교수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요걸 지켜야 돼서 조정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학교들이 좀 덜어 있대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대학의 인기학과나 소속학과 강의 개설을 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학생 대표자들이 좀 제기했던 의견이긴 했습니다. 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학업 진로 설계에서부터 선후배 동기 네트워킹과 자치 공간, 휴식 공간, 활동 공간이 좀 폭넓게 마련이 돼야 된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간 문제거든요. 내가 쉴수 있는 공간, 내가 거기다 책을 갖다 놓고, 거기다 내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심지어는 잠도 자고 뭐좀 껄끄러우실 수는 있지만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학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자율전공 학생들은 MT나 이런 거좀 많이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의 운영이 서툴어서 못 가는 게좀 소외감이 들어서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